안녕하세요. 농구선수 가까이입니다. 오늘은 좀 급하게 제가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 급하게 소집했어요 지금. 지금 굉장히 지금 늦은 밤에 지금 급하게 지금 영상을 켰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제 지인이 중고나라에서 거래를 자주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중고나라에 제 유니폼이 올라와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영상을 급하게 켰거든요. 이간희 선수의 실착 유니폼. 네, 실착 유니폼을 지금 판매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봤는데 좀 가까이 좀 이관희 선수 유니폼이 지금 현재 예, 제가 아마 신인 시절에 입었던 유니폼인데 이게 지금 8만원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8만원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잘 안 팔렸는지 5만원에 다시 이분이 올리셨어요. 5만원에 올리고 인기가 없었던 거죠. 그러고 다시 얼마 전에 4만원까지 금액이 지금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는. 지금 사기가 지금 내 유니폼 지금 4만원에 팔리는지 말이 되냐?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제 이분한테 네고를 하러 한번 연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네고왕 각관입니다. 내 유니폼 최소한 몇십만원은 돼야.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연락을 드렸는데 중고나라 보고 연락드렸는데 하니까 혹시 네오 가능한가요? 하니까 판매가 급한 게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이 지금 현재 4만원까지 내려간 상태인데 여기서 더 이상 네오는 안 된다고 하시거든요. 그럼 그거를 한번 물어보는 게 어때요? 이걸 어떻게 구하셨냐? 실착 유니폼이라는데 혹시 이관희 선수 사인이 있나요? 혹시 선수 사인이 있나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지금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만나가지고 직접 네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싶은데 네고왕의 이광이 황강이 황강이 열받아 당황해가지고 그 황강이가 자기 그 사인 CD 만원에 해가지고 맞아. 자기 10만원 주고 샀나? 뭐 그랬었는데 이거 지금 솔직히 4만원은 형도 직거래하러 나가가지고 이제 한 10만원에 사와야죠. 이게 지금 당근 이건가? 아니 당근이랑 중고나라랑 좀 다른 거예요. 당근 나라랑 다른 거야? 당근 관영이 아재라서 이런 거 좀 잘 몰라요. 이해해 주세요. 이분이 지금 연락이 오는데 혹시 선수 사인이 있나요? 그러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가짜 없습니다. 그럼 이것까지만 딱 물어보면 어때요? 이 실착 유니폼이시라는데 어떻게 얻으셨나? 혹시 어떻게 구하게 되셨나요? 어떻게 구하셨나요? 궁금하다. 혹시 어떻게 구하셨나요? 라고 제가 지금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2021년에 이사하시다가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버린 건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약간 있긴 한데. 진짜 빡치네 진짜. 한상혁 치면 중고나라에 유니폼 나오나? 형님. 안 나오죠. 내가 얼마 전에 그 올스타 이번에 선수들 다 유니폼 경매했었잖아. 형님 잘 모르시는데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 시즌에 LG에서 크리스마스 에디션으로 한번 입고 선수들끼리 경매를 했었는데 기사도 있어요. 제 유니폼이 가장 비싸게 팔렸어요. 얼마? 35만. 진짜로? 이 네이버에 기사 치면 나와요. 역시 커피차를 35... 받은 상혁이 형. 35만원. 클라스가 남달라요. 두 장 이상 구매 시 택배비 무료고 제주도는 3,000원 추가입니다. 나 이런 거 중고나라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디테일하시네요. 4만원에서 이거 지금 네고가 안 된다는데 어떻게 되냐? 급한 게 아니라서 네고가 안 된다는 거. 쓰고 있네요 답장. 답장 쓰다가 지웠는데 거의 새 거. 근데 상혜야 넌 네가 입었던 유니폼 매년 안 모아? 제가 한 벌씩은 모으려고 하고 있어. 그렇지. 나는 매년 모으고 있는데 내가 사실 이 유니폼이 없어. 그래? 완전 신인 때 그때는 생각을 못했으니까. 잘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신인 때 달았던 번호가 2번, 3번 이렇게 달았었는데 2번, 3번이 구하기가 어렵거든. 그래가지고 이거를 4만 원에 아주 싸게 구할 수 있게 됐네. 그래서 근데 이렇게 근데 이런 분들은 전화하면 안 만나지 잘. 보통 그냥 돈 주고 전화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 만나질 않나? 근데 직거래 하면은 보통 판매자 장소에서 만나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보통 근데 이렇게 고가의 상품이 아니라 막 진짜 막 전자기기 좀 고가의 상품들인데 4만 원 정도의 유니폼 정도면 그냥 보통 택배 거래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3만 원까지 내고가 안 된다는데 4만 원 사. 그러면은 형 한 번 더 약간 추잡스럽게 3만 5천 원 가능하냐고 하고.
열받는다 열받는다. 어떻게 그러셨나요? 그럼 연락이 없지? 혹시 가짜인가? 어? 다시 사, 혹시 3만 5천 원 가면 3만 5천 원에 가능할까요? 혹시 3만 5천 원에 가능할까요? 라고 제가 보냈습니다. 아, 근데 좀 많이 당황스럽네. 3만 5천 원 되면은 저 주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저 창원 LG 세이커스 농구단으로 보내주세요. 네, 지금 예, 이분한테 제가 3만 5천 원에 혹시 내고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더 싸게는 안 팔린 게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일단 4만 원에 제가 구입한다고 지금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택배비 선불로 3,500원까지. 야, 근데 원래 택배비 내는 거 맞지? 네, 뭐 사기랑 하는 거 아니지? 거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네, 그래서 뭐 하여튼 이제 택배비까지 3,500원 해서 43,500원을 제가 이분한테 계좌로 보냈고요. 제 이름으로 보내면 그럴 것 같아서 제 후배 이름과 이제 주소로 보냈고,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다고 하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입었던 유니폼을 10년 만에 제가 다시 만나는데 싸게 구입돼서 기분이 나쁘고, 제가 다시 한번 4만 원 이상 되는 금액으로 한번 제 유니폼을 팔 수 있으면 한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니폼이 오면 다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택배가 왔는데 택배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얼마 전에 연습 경기에서 제가 눈이 다쳐가지고 지금 눈 상태가 지금 좋지 못한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만에 만나는 내 유니폼, 기분이 어떠지? 냄새가 이거 씨. 안 빨았나? 이거 내가 입었던 것 같은데, 이거 진짜로? 약간 유니폼이 이게 되게 오래된 게 좀 티가 나고, 이때 그 암울했던 기억이 좀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은데, 한번 입어볼게. 내가 시인 때 비해서 몸이 좀 좋아졌는데. 야, 개안나. 안녕하세요. 저 올 시즌 2라운드 5승으로 LG 세이커스, 아니 삼성 세이커스에 입단하게 된 이건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올스타급 가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내한테 좀 맞나? 어떠? 딱 맞는데? 드디어 10년 만에 찾은 제 유니폼인데 기분이 새롭네요. 중고나라에서 이게 좋은 분께 제가 뭐 저렴한 가격으로 제 유니폼을 샀는데, 중고나라에 앞으로 제가 사용했던 제품이 어떤 게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언제든지 살 준비가 돼 있으니까 팬 여러분은 좀 비싼 가격에 제가 사용했던 제품을 좀 올려주시면 제가 뭐가 됐든 저한테 필요한 물건이 된다면 제가 비싼 금액에 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모아놓는 유니폼에 참 구하기 어려웠던 2번 유니폼을 제가 구했는데요. 다음 삼성 시절 3번 유니폼을 제가 찾고 있습니다. 찾으신 분은 중고나라에 꼭 올려주세요.